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자매 중국집 헬커스 중국어 김효미 김선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중국어 표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 쌤, 워게니 비신. 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? 느껴져. 너무 놀라지 말고요, 쌤. 비신 아시나요? 네. 중국 유행어잖아요. 근데 이게 비가 소화하다, 뭐 비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비신 하면요, 이게 바로 손하트죠. 내 마음을 이렇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. 쌤, 나도 비신. 한국에서는 여러분 마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.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, 한국어 문장을 좀 돌아가면서 말해볼까요? 한국어로? 은근 많다. 진짜 많죠. 나 먼저 해볼게요. 네네네네. 내 마음이에요.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. 내 마음이야. 네 마음대로 해. 마음은 좁아가지고. 이거 마음에 들어? 여러 가지. 되게 많다. 그렇죠. 진짜 많다. 쌤, 그러면 이 문장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뭐 모든 문장에 마음이 들어가니까 마음심, 신을 넣어가지고 표현하면 될까요? 마음심. 맞아요. 맞긴 맞는데 절반만 맞아요. 여러분, 한국어에서 이 마음이라고 해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쵸, 그쵸. 중국어도요, 상황에 따라서 쓰는 표현이 모두 달라가지고 이제 오늘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. 먼저 첫 번째 유형은요, 신 뒤에 단어가 붙는 형태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신이. 축하를 할 때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이제 나의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죠. 그렇죠. 가다. 슉. 生日快乐 생일 축하해요. 这是我的心意. 제 마음이에요. 진짜 정말 很合我心意. 내 마음이 너무 쏙 들어. 근데 또 이렇게도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. 你的心意我领了不过这个不能收. 마음만 받을게. 이건 받을 수 없어. 이렇게 마상. 자, 그다음 두 번째 단어예요. 신胸. 마음이 좁다 혹은 마음이 넓다 할 때 그 마음인데요. 또 우리 상황극으로 가볼까요? 네, 유명한 남편이요. 남친 있어요, 없어요? 매요아 없어요. 너무 진심을 담은 것 같아. 지금은 없어. 나, 너의 理想型是什么样的?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죠? 我喜欢心胸宽广, 温暖的人. 저는 마음이 넓고요. 따뜻한 사람, 온난한 사람,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분 신 뒤에 단어를 써서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. 지금까지는 여러분 문장에 이 마음, 신 이게 들어갔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부터는 신 이 글자가 또 안 들어가요. 근데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에요.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. 그렇죠. 첫 번째 상황이에요. 조카가 집에 놀러를 왔어요. 근데 식탁에 이제 또 사탕이 올려진 거를 또 제일 먼저 발견을 하죠, 애들은. 또 먹고 싶었나 봐. 내가 조카할게, 내가. 고모, 나 이거 먹어도 돼? 나 먹을래. 그럼. 마음대로 먹어. 随意吃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렇죠. 자, 다음 두 번째 상황입니다. 제가 친구에게 한턱 쏘기로 했는데요. 그 식당이 음식 가격대가 조금 있었어요. 친구가 메뉴판을 한참 보면서 잘 못 고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야, 마음대로 먹어. 스위치.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. 쌤, 스위빈 슈라고 하면 안 되나요? 네. 띠띠 안 됩니다. 두 단어는요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주의하셔야 돼요. 선혁쌤, 随便吃 무슨 차이가 있죠? 随便吃 이거는 좀 한마디로 좀 성의 없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권태기를 겪고 있는 만약에 남녀 커플이 있어요.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났는데 권태기니까 막 서로 폰만 보고 있어요. 내 여친이 이런 말을 해. 뭐 먹을래? 자, 그래도 이 남자친구가 随便吃 마음대로 해. 아무거나 먹어. 뭐 이런 뉘앙스예요. 노관심이야, 진짜. 이게 되시겠죠, 여러분? 이 어감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随便吃 이거랑 随意吃를 구분을 해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, 想을 사용해가지고요.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또 있네요. 네. 상황 예시로 또 가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황이에요. 我选这个, 하시나이가, 나 이거 살까? 아니면 저거 살까? 你想买就买吧. 네 마음대로 해. 네 사고 싶은 거 사. 다음은 두 번째 상황. 你怎么不去工作? 너 왜 취업 안 해? 你怎么不结婚?
너 왜 결혼 안 해? 그러니까 제가 말합니다. 我就想这样. 내 맘이지. 난 이렇게 할 거야. 유쾌한 질문은 아니죠, 여러분. 이럴 때는요, 그냥 여러분도 我就想这样 이렇게 말해버리세요. 자, 한국에서는요, 여러분, 마음 하나로 다양한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. 중국어에서는요, 신예, 随便, 想 등을 활용해가지고 마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. 네,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배운 마음이라는 표현 잘 익히셨다가 실전에서 사용해보시면 오, 저 사람 중국인인가? 중국인 아니야? 그럴 거예요, 여러분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, 핑크스 중국어 구독 꾹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. 바이바이. 짜잔.